요거 뿔 부러져 있는데 뿔 이거 이렇게 왔어? 하이 여러분들, 프로입니다. 자, 오늘 지금 앞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아쉽게도 우선 장수풍뎅이가 뿔이 부러진 상태로 오게 되었습니다. 우선 이 친구는 지금 건강 상태는 지금 최고거든요. 지금 보면은 몸이라든지 뭐 다친 데는 없고 그냥 단순 뿔만 이렇게 부러진 상태예요. 지금 원래 부러진 것보다 좀 더 부러진 것 같아요, 앞에 쪽. 자, 근데 우선은 이 친구가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제가 이제 해외에서 이제 일본에서 헤라클레스 장군에 있죠. 이제 그 친구에게 이제 의족을 만들어준 영상도 봤었고, 그다음 다흥님이 이제 또 사막에게 의족을 해줘가지고 또 이제 살아가는데 좀 유리하고 좀 좋게끔 편리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준 거 영상을 좀 감명 깊게 봤었거든요. 그래서 저도 우리 장수풍뎅이에게 이제 또 장가도 가야 되고 또 심지어 수명도 짧잖아요. 그래서 이 친구를 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멋지게 호화스럽게 좀 살아가게 해줄 수 있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우선 제가 이 친구에게 뿔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. 제가 만들면 좀 부족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른 유튜버 분에게 연락을 한번 해보긴 해야겠습니다. 오케이 하면은 바로 뛰쳐가야겠죠. 지금 여기 보면은 뿔이 부러졌는데 이게 원래 뿔에도 이 친구들이 신경이 있거든요. 지금 여기 보면은 잘린 게 있어요. 이렇게 뿔이 있는데 무튼 이거를 제가 붙일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제가 다른 거를 한번 만들어서 잘 이 친구 살아가는데 좀 불편함 없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, 제가 바로 지츠님에게 우리 장수풍뎅이 친구한테 대충 해줄 수 없잖아요. 또 전문가가 있으신데, 네, 왔습니다. 제 얘기 해보고 왔으니까. 지츠님! 안녕하세요. 아, 진짜 오랜만입니다. 또 이렇게 또 장수풍뎅이로 인하여 또 이렇게 찾아오게 됐네요. 네, 또 어려운 부탁을 하셨습니다.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. 지츠님이 요번에 조회수도 엄청 잘 나오고 그러면 우리 제품들이 여기 다 있네요. 아, 오늘 지트님이랑 오늘 얘기 잘 해가지고 장수풍뎅이한테 이제 멋진 뿔을 선물을 해주자 한번 제작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면을 보면 약간 이렇게 동그란 게 아니고 동그란 게 아니에요. 실제로는 자, 우선 이렇게 상의는 지금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는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모양이라든지 어떻게 이 뿔을 단단하게 고정을 시킬 것인지, 그리고 이 장수풍뎅이가 이 특성을 잘 살려서 좀 유지가 잘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지금 상의하고, 저는 말할 뿐 우리 지트님이 다 해주고 계십니다. 자, 여러분들 보셨죠? 이러이러해서 진짜 멋지게 제작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. 지금 바로 들어가 볼게요. 가자, 뿔 찾으러. 지트님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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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지트님 어디 있나요? 오, 여기 있네. 바로 찾으셨네요. 와, 뭐야, 이거 진짜 똑같은데요? 아직 다듬기 전인데. 예, 예, 예. 이제 안에도 꽂을 수 있게 이렇게 파져 있거든요, 빨대처럼. 대박. 와, 그때 설계할 때 옆에서 보긴 했는데 이게 현실화가 됐습니다, 여러분. 와, 이거 재질이 뭐예요? 이게 이제 3D 프린터로 만든 거라서. 네, 네. 필라멘트니까 플라스틱? 플라스틱? 네, 플라스틱. 야, 가벼우면서 딱 단단한 그 재질로 이용해 주셨는데, 야, 너 좋겠다. 야, 빨리 연결해 줄 거야. 이제 우리 풍뎅이 친구한테 뿔이 생길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이거를 한번 지트님이랑 함께 해서 한번 뿔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. 와, 여긴 되게 매끈매끈하게 나왔는데 이제 이런 걸로 이렇게 갈아서. 아, 이거 몇몇인가요? 아, 죄송해요, 안에 척 하려 했는데. 아, 이거 발 뒤꿈치 닦는 거잖아요, 이거. 아, 죄송합니다. 아, 그리고 이제 뿔에 이제 색감을 입혀줄 건데 골드인가요? 네, 골드. 여러분들, 그냥 뿔도 아니고 황금 뿔입니다. 펄 골드. 펄골드. 오 마이 갓. 여러분들 보이시나요? 황금 뿔이 탄생했습니다. 전 세계에서 이런 뿔을 가진 장수풍뎅이는 이제 이 녀석밖에 없을 겁니다. 제가 데리고 와서 정성껏 해줘야겠죠? 자, 여러분들 이제
드디어 이제 뿌리를 붙였는데 붙였거든요. 공개하겠습니다. 짜잔. 자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 장수풍뎅이에게 진짜 엄청나게 멋진 뿌리 생겼습니다. 보이시나요? 좀 이게 이제 무독성 접착제로 붙였거든요. 물론 살짝 휘기도 하고 이 친구에게 좀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. 물론 당연히 부자연스럽죠. 근데 진짜 굉장히 크고 멋진 풀이 생겨서 아마 여자친구가 조만간 생기지 않을까. 너무 멋있어졌는데요. 자 이거를 우리 지트님께서 진짜 아이디어만 제가 냈지 진짜 지트님께서 다 해주셨거든요. 와 진짜 헤라클레스 의족이랑 사먹이 이렇게 의족 다 봤는데 자 이번에 퀄리티나 이 친구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네, 잘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 풍뎅이에게 이제 뿌리 만들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제 새 삶을 살 수 있는 친구인데요. 제가 좀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젤리를 먹고 있네요. 이야 저 여러분들 조금 살짝 삐뚤어지긴 했는데 와 진짜 멋있죠. 그러니까 약간 이 친구 크기에서는 이 정도 뿌리면 약간 과하긴 하거든요. 근데 이게 길어가지고 오히려 싸움을 더 잘하기도 하고 오히려 이렇게 더 우람해가지고 더 이제 싸움을 하거나 그럴 때 좀 유리할 것 같아요. 보통 자연에서는 이제 참나무 섹터 차지할 때 이 강한 뿌리랑 힘 압도적인 크기로 보통 적을 제압하거든요. 뭐 장수말벌이라든지 아니면 동종인 이제 장풍뎅이 또는 같은 갑충류인 사슴벌레들을 내쫓을 때 많이 쓰거든요. 지금 여기에는 이제 신경은 없지만 이 친구가 나름대로 이제 반응을 좀 예민하게 잘 해가지고 잘 오 야야 내 손이 올라왔어 어 잘 적응하고 잘 쓸 건데 오 지금 부들부들 뜨는 떠는 게 이게 지금 약간 짝짓기 구행동인데 야, 왜 내 손에 그러고, 아, 왜 오줌 싸냐. 야, 확실히 멋있습니다. 진짜. 그쵸? 근데 이제 뿌리 없을 때는 사실 이제 싸움도 잘 못하고 이제 수액터를 지키기도 힘들 거예요. 그래서 좀 못생겼었는데 이제 잘생겨졌으니까는 제가 이제 여자친구도 이제 소개시켜주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되겠습니다. 우선은 이 뿌리 확실하게 고정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가지고 친구가 적응하는 데 있어서 뭐 하루 이틀이면 충분하겠네요. 자 뿔도 진혁했다. 요번에 제가 지금 최근에 채집해온 사슴풍뎅이가 있어요.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좀 희소할 텐데 5월달에 자주 볼 수 있는 곤충이고요. 이제 앞뿔이 굉장히 멋있게 생긴 친구입니다. 이 친구도 굉장히 호전적이어가지고 아마 사슴풍뎅이랑 약간 티카티카 할 거예요. 오오오오 여러분들 방금 보셨어요? 얘 굉장히 예민하게 구는 거. 야 이게 뿔이 없었으면은 지금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툭툭 치고 하는 행위도 못하고 이렇게 미는 행위도 못할 텐데 굉장합니다. 아이고 귀여워라. 보통 이 사슴풍뎅이 같은 경우에도 싸움꾼이거든요. 그래서 자연에서 어떤 곤충들이 오면은 이제 앞발로 보통 공격을 하고 합니다. 그래서 막 약간 긴팔 원숭이처럼 이렇게 앞발로 틱틱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수백 마리 중에서 약간 빨간 색깔 친구가 있어서 이 친구를 유일하게 제가 사육하려고 데려왔거든요. 와 이 황금뿔이랑 해가지고 오늘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곤충이 장수풍뎅이인데 이 친구한테 새 삶을 주게 되었네요.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도 만들어줄 겁니다. 자 여자친구 왔어. 이게 신혼집이고요. 이제 옮겨줄 예정이에요. 사슴풍뎅이는 그냥 한번 이 친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극해보려고 넣었는데 네 다시 빼줄게요. 아마 이 친구들은 머지않아 짝짓기를 하고 이제 산란을 일주일 안으로 시작을 할 건데 보통 장수풍뎅이 같은 경우에는 산란량이 많게는 100기도 이상을 하기 때문에 사육하실 때 혹시나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. 너무 많아서 처치곤란일 수도 있고요. 예전에 한때는 해충으로 분류될 정도로 이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번식을 합니다. 그 점 유의해서 사육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 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 장풍이에게 의뿔을 선물해 봤는데 그래도 금색으로 해가지고 황금뿔 그래도 제가 선물 잘 해준 것 같습니다. 물론 모든 것은 지트님께서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 친구들 소식도 전해드리고 번식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뵐게요. 안녕.